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임학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 공간 디지털 트윈 및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연안재해, 연안관리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고, 연안재해, 해안선 변화, 지역표사관리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연안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효과에 의해 대기 중에 태양열이 가두어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구 평균 대기 온도는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약 1도씨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 2030년 중후반 온도는 약 15.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는 해수면 상승, 태풍, 월파, 해안선 침식, 폭염, 가뭄, 폭우, 폭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은 지난 30년 동안의 검조소 자료를 평균한 결과 약 3mm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지역별로 해수면 상승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안재해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우, 해수면 상승 등에 의한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름철 태풍 및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양 구조물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월파는 파도의 처오름에 의해서 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를 넘는 현상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태풍의 내습에 의한 폭풍 해일에 의한 월파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 침식 재해입니다. 2020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 250개 소에서 156개가 침식의 우려와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동해안은 약 75.9%, 서해안은 57.6%, 남해안은 52.6%가 우려 및 심각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의 해역별 권역별 3차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개발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연안매립 및 해안도로 등 연안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해안의 침식을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재해 취약성 조사 및 연안제도 위험 평가 제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안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도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탈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침식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역 표사 관리에 대한 해안선 변형 모델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범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도 GIS 기반의 연안 건설 제어선을 구축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GIS를 기반으로 연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안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픈랩에서는 지역 상생 맞춤형 디지털 트윈 연안 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픈랩에서는 해양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인 과시화와 해양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안 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연안 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해양 환경 및 재해 안전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GIS 전문 기업과 산학연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의 항산화 오픈랩에서는 해양에 대한 신산업 육성 및 중장기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 환경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픈랩에서 북항 해양 스마트 시티 VR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이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연안재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재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 구조물에 대한 측량이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과 스캐닝 할수 있는 그 장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안 구조물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인프라 가상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안에 있는 다양한 그 해안선 자료, 연안에 대한 개발 자료, 이력 자료, 다양한 자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가상화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연안재해 시뮬레이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안재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양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안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월파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랩에서는 월파 예측 시뮬레이션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치 해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VR 가상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안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에 대한 3D 측량, 해양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 구축, 이를 통한 연안재해 시뮬레이션 단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은 먼저 해안선 변화에 대한 기초 정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기초 조사로부터 파랑에 대한 시뮬레이션 변화와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랑 변화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그 지역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그 지역의 파랑 변화 시뮬레이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데,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은 그 해안선에 있는 인공 구조물, 항만 구조물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안선 변화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 정보 조사, 파랑 및 해안선 변화 모델 구축,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표사 관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표사 시뮬레이션도 역시 기초 정보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지역 표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표사 수급에 대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표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표사 수급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표사 공급량 모델 구축과 표사 수지 해석, 표사 수급 체계에 대한 시각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사 공급량 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해안별 표사계에 대한 설정과 표사 공급량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표사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에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사 공급량 평가 모델은 샌드버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의 그 하천을 끼고 있는 단위 표사계에 대한 지역 표사 공급량에 대해서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지역 표사 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질적인 GIS 시스템의 해안선 변화 모델, 파랑 모델을 이용해서 표사 수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연안 정비 사업이나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표사 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표사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표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지역 표사 관리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연안 관리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연안 관리 시스템은 공간 정보 3D GIS 기반으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연안재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해안선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지역 표사 체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안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 특허 출원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안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특히 해안 연안지해 및 해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해양 구조물에 대한 공간 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랑 및 해안선 수치 모델을 연계한 연안 개발에 따른 해안선 변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안 개발 이력 및 연안 침식, 해안선 변화, 표사 수급에 대한 기반으로 지역 표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지역 상생 맞춤형으로 디지털 트윈 연안 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본 디지털 트윈 연안 관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기술은 개발된 상태이고, 해당 그 지자체에서 그 필요로 하는 연안 관리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대해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과학 기술과 ICT, VR, AR 융합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해양 신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 해양 산업의 디지털로의 전환, 해양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산 영도와 같이 그 해양수산 R&D가 집중된 클러스터를 활용한 도시재생, 해양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 디지털 트윈 및 연안관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첨단해양산업 오픈랩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